그냥 하던 얘기 하면 돼요. 그냥 채팅 올라오면 그냥 채팅 읽으면 되고, 내가 그렇게 인기 있는 BJ가 아니라서 채팅은 안 올라올 수도 있다는 거. 그러니까 지금 나는 아프리카 BJ로서 또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, 어떻게 하면 모바일로 간편하게 컨텐츠를 올릴 수 있을까? 네. 이거를 같이 만들어 보자는 거죠. 네. 또한 그런 우리 어떤 그거 컨셉에 맞춰서 또 강의를 할 수도 있고,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1인 미디어에 대한 그런 거를 알려드리는 1인 미디어 정보사 이런 걸 하는 거죠. 하여간 그래가지고, 사실 이거는 되게 시청자 인원하고 오늘 업 버튼을 누른 그 업 이거 누른 사람 확인할 수 있는데. 아, 그거 누른 거예요? 네, 누가 들어와서 누른 거예요. 아, 근데 천사분이시죠? PC방송하고 모바일방송의 차이는, PC방송에서는 로그인 시청자들은 누구누구가 들어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, 모바일은 갈 수 없다. 감사 소수정의 방송. 이거 찾아칠 수 없나요? 그 모바일 방송에서 못한다. 아, 모바일 방송은 폰이 하나 더 있으면 할 수 있어. 아니면 이거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키보드 그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. 여기서는 입력이 안 돼. 아, 여기서는 입력이 안 돼. 대신에 그 강퇴는 시킬 수 있다는 거. 보기만 할 수 있고 읽을 수만 있겠네. 예, 읽는 거하고 채팅방 관리만 할 수 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. 너무 저분 너무 팩폭하신다. 시청자 수 생각 안 하는 친구가. 이거 자주 보시는 분이니까 위치하는 거는? 자주 들어오는 거지. 아, 뭐 하나 선물이라도 하나 우리가 별풍선 우리가 대신 싸드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? 아, 우리가 시청자한테 선물. 아니, 베스트 BJ나 파트너 BJ면 퀵뷰 아이템을 선물해줄 수 있는데. 그 모바일 방송에서는 일단은 퀵뷰를 줄 수가 없어. 권함없는 이런 팬심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. 그러니까 가끔 내가 퀵뷰라도 주고 싶은데, 일비드들은 돈 주고 사야 돼. 퀵뷰 선물권은. 데뷔들은 이제 한 달에 한 몇십 장이 나오거든요. 파비들은 한 달에 100장 주고. 아, 저는 용어가 지금 너무 생소해서 파비, 데뷔라는 게 BJ야. 베스트 BJ, 파트너 BJ. 용어 설명 친절한데 설명. 이분들은 다 알죠. 이미 설명 안 해. 유저들은 알지. 네, 유저들은 알지. 근데 나는 이제 아프리카 인재만 이제 입문한. 사실 이런 동영상계를 입문을 한다는 거는, 사실 생방송 입문은 내가 이제 해봐서 하는 소리지만, 좀 녹화로 좀 많이 어느 정도 적응을 해보고, 그, 아예 그분 보조라기보다는 그냥 좀 찬조 게스트지. 한나 BJ가 뭐지? 아, 그, 한조 있었어? 역캠 중에 그 교육 BJ 한 분 있어요. 파트너 BJ. 아, 아니, 이제 둘 다 역사 방송 하는 사람들이니까. 아, 역캠. 유적 방송 같이 가는 거지. 보조는 모르겠다. 보조 아니, 왜냐면 내가 못 가는 날도 있어요. 보조 아닙니다. 내가 못 가는 날도 있어요. 그렇고. 그냥 뻘쭘하게 지금 근데 제가. 아, 이 책. 그분하고는 방송 시간대가 달라. 아니, 그 지금 얘기하는 그 교육 게릴라님 그분은 이제 가정을 꾸리면서 방송을 좀 쉬다가 학원 강사 출신이거든, 그분이. 근데 사실 그분하고 나하고는 방송 스타일이 너무 차이가 좀 커요. 지금 몇 명 보는 거예요? 그 수는 안 나오나요? 네, 여기 숫자는 나오는데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. 네, 그냥 뭐 그렇다고 보고. 이게 왜 켜져 있지? 책도 이런 게 있었지. 그 보는 사람도 이걸 알죠. 이 숫자를 알긴 알죠. 그 들어갈 때 인원수가 표시가 돼 있어요. 저자라니요.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에요. 관련 있습니다. ISBN은 내가 있어요. 아, 진짜? 아, 물론 시중에서 파는 책은 아니에요. 시중에서 파는 책은 아닌데 ISBN은 있어요, 나. 근데 지금은 아마 등록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어. 등록기도 끝났어. ISBN 등록기가 됐어? 평생 가는 거 아닙니까?
찾으면 안 나올 수도 있어.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책은 이거고 이 형이 보고 있는 책은 이거. 아 근데 이거는 지금은 아마 개정판 나와 있을 거예요. 왜냐면 이거는 유튜브가 생방송 서비스를 하기 전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아마 개정판이 나왔을 거야. 그랬을 수도. 그랬을 수도가 아니고 있어라. 아 확실히. 지금 유튜브가 서비스가 많이 늘어났으니까. 이 책도 지금 6세까지 인쇄된 거 보면 꽤 많이 팔았다. 2016년 8월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첫 초판부터 생방송 기능이 있을 수가 있어요. 유튜브 생방송 서비스 전수. 오늘은 지금 이제 또 시간 관계상 또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테스트 방송이니까 네, 이 정도로 테스트였어요. 네. 낮 시간에 방송 공략이요? 나 낮에 외출할 때 켜요. 나 가끔 낮에 모바일 방송 할 때 있어요. 딱히 그런 스케줄이 없으면 못 하는 거지. 있으면 해요 나도. 뭔가 이벤트 현장 가거나 뭐 그럴 때 할 때 그럴 때는 하죠. 아 그때 어저께 그 1인 미디어 거기 세미나에 네. 그 아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중간에 질문 좀 많이 했었던 남자분 있잖아.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분 활동하는 거 보니까 거기서 직접 그 강연장 옆에 하더라고. 그 뭐냐 디프리 테이블 세팅할 때 잠깐 방송 켜더라고. 그분 되게 유명한 그래서 내가 아니 근데 솔직히 음식 세팅 되고 나서 켜야지. 그렇지. 그건 좀 아니었었어. 아니 아닌 건 아닌데 솔직히 이제 그때 해볼 시간이 그때밖에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잠깐 킨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. 그렇게 크게 뭐 피해 가는 건 없으니까. 근데 그분 성함이 뭐죠? 그거를 내가 기억이 안 나네. 그거를 내가 기억이 안 나네. 아, 그분 방송 한번 보고 싶기도 해서 워낙 이거를 방송을 아니야. 나 다른 BJ 관심 안 두기. 나 다른 BJ들 다 찾아보는데 기억이 안 나는 BJ라는 거 밖에. 아, 그분이 되게 소통을 잘하더라고. 그 들어오는 유저들 한 분과 소통을 다 하는데 엄청 막 챙겨주는. 아 그러면요 사실 시청자가 많은 BJ들은 일일이 다 챙길 수가 없어요. 채팅이 너무 빠르게 넘어가기 때문에. 그럼 그건 초보? 초보라기보다는 그냥 잠깐 테스트로 켠 거라서 그냥 깜짝 방송이나 시청자들이 아 이 시간에 방송한 그 들어오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. 그렇게 되면 한번 봐야겠다. 아, 그분은 어느 한 가정의 가장이시기 때문에. 방송을 오랫동안 쉬었다가 복귀한 분이라서. 그래요. 이제 우리 이동할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. 예, 이 형이 가야 된대. 되게 막 아쉬워하는 느낌. 어쨌든. 그래서. 아. 아니요, 나 가끔 한 적 있어요. 이벤트성으로. 가끔 데이터하고 배터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. 자주 봐요? 자주는 못해요, 그 야외 방송을. 그래서 할 겁니다, 이제. 보조 배터리 그 무한정 주면. 그 가끔 되게 그냥 이벤트상으로 뭐 펌프 생방송 하거나 그런 적이 있었어요. 그 펌프 생방송 풀 영상 유튜브에 올렸어. 뭐 그런 적도 있고요. 네, 뭐 가끔씩 그냥 이벤트성으로 네, 이렇게 켤 거니까 그냥 가끔씩 이렇게 깜짝깜짝 하는 거예요. 모바일은 보통 난 야외 방송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야외에서 그냥 깜짝깜짝 하는 거고 화려한 동영상 기계로 편집할 시간이 없다니까. 친한 분인가 봐요. 엄청 일상에 대해서 다 알고 있네. 방송 자주 들어오는 분들은 저래. 팬들이 두터우시고. 그러니까 팬이 많은 건 아닌데 고정팬. 그러니까 좀 자주 들어오는 시청자층이 좀 있긴 있어요. 뼛속까지 보시면 많지가 않다 보니까 티가 안 나는 거지. 참 외롭게 방송하고 있어요 일반 BJ들은. 사실 그래서 빨리 베스트 BJ가 돼야 되는 건데.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. 영향력이 너무도 없는. 아직 숨겨진 그런 영향력이 이제 발산하는 숨겨왔던 너의 노래는 좀 소개해 주셨어요. 팬카페라.
빨리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하고 이제 뭐 우리 둘이 또 나올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하고도 할 수도 있고 그때 바뀌는 거지 뭐 그냥 나 혼자 뻔짓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이따가 밤에 집에 가서 켤게요 네 오늘 테스트 끝 안녕 감사했습니다 다시 보게 되겠습니다